반갑습니다. 리스크 코인 출발해 볼게요. 자, 리스크 드디어 돌파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비트가 크게 재미없습니다. 항상 그렇죠. 잡주들이 움직일 때는 비트가 좀 재미없는 뭔가 혹은 약간의 하락이 나올 때 잡주들이 움직이곤 합니다. 자, 그동안 항상 시장을 주도했던 메이저 라인들과 그다음에 신규 상장 메타. 이 친구들이 워낙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먼저 달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짜투리 타임에 이런 잡주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잡주들이다 보니까 짜투리 다음에 한번 오르기만 해도 단기간 한 3에서 5일만 시선이 집중되어도 100%에서 200%가량 슈팅이 나오는 굉장히 짜릿한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장기적인 홀딩보다는 안전하게 단타 관점으로 특히나 이런 종목들은 정리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무튼 슈팅 나올 경우에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코인들이거든요. 자,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20년 차 트레이더입니다. 결국 주식도 코인도 정보가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증권사 출신의 경험과 20년 차 트레이더의 노하우를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을 포함한 주요 기관의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서 미리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권사 출신이 유가했죠. 저는 정보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런 자료 같은 자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는 것과 저는 일주일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판에서 일주일의 시간은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미리 대비를 할수 있다. 요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보의 힘이란 거예요. 요즘은 무작정 떠먹여주는 장은 없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저희 방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주요 기관이나 큰 손들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빠른 종목 선정과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들 보시면 이 양반들의 1년 플랜, 우리가 23년도, 24년도 1분기는, 2분기는, 3분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종목을 컨트롤할 것이다. 이런 귀한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장 상황에 따른 모든 대응이 가능하다. 큰 손들의 전략과 시나리오가 자료들에 다 담겨 있죠. 정보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트가 갑자기 5% 올라요. 아,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예고했던 대로 아, 요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주면서 개미들을 꼬시는구나. 반대로 비트가 10% 하락하면 아, 이렇게 겁을 주면서 개미들 다 손절시키고 다시 올리는구나. 왜냐면 우리는 답안지를 미리 받아보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요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시킨 대로, 아, 시장 요렇게 오르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 안 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지금은 이런 종목을 담으면 우리가 며칠 뒤에 수익을 50% 이상 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완벽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할 만하시죠? 자, 세 번째는요.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위에 정보, 제가 말씀드린 요런 블랙록 같은 주요 고래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졸업 코인을 안내 드릴 거예요. 지금 화면 보이실 거예요. 차트로는 절대 알수 없는 말 그대로 정보를 가진 자들만의 영역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 넘는 수익은 혼자서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버텨서 먹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하락할 때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종목이 슈팅이 나올 때도 100%만 넘어가도 심장이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1000%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1년에 몇번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한 번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졸업 코인에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의 힘이 그만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몇 번, 1년에 몇번안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는 기회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2200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우리가 바닥을 뭐 거의 1250원, 대략 1300원이라고 잡겠습니다. 자, 1300원의 바닥을 잡고 나서 이렇게 예쁘게
바닥을 잡고 나서, 이 보시면 중간중간에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자, 거래량 터진 부분 모두가 뭐다? 이것은 다 매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매집을 예쁘게, 아주 예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터는 게 아니라 물량을 모으기 때문에 당연히 세력들도 슈팅, 수익 보려고 하는 거다. 모두가 수익 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는 위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1300원도 바닥 잡고 두배 오르면 얼마입니까? 2600원이죠. 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항상 모든 종목을 그래요. 단기적으로 100% 상승 구간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2600원 선까지는, 힘있게, 좀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오를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일단 잡주 라인들 중에서 리스크가 먼저 선빵을 쳤습니다. 가장 먼저 달리기 시작했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다음 저항라인, 이제 2500원 선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00원 선이 단기 바닥 대비 100% 상승 구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으로 힘을 줄 수밖에 없다. 위로 올려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요 리스크 고인 타이밍 잘 잡았죠. 지금 굉장히 흐름 좋기 때문에, 자, 바로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2200원이고, 자, 다음 목표가 여러분들 바로 2500원 되겠습니다. 자, 2500원, 그 다음에 시원시원하게 2750원, 이렇게 잡을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00원까지는 오른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요까지는 무난할 거라 보는데, 만약에 윗꼬리, 순간적으로 윗꼬리 달고 돌파 나왔다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가 잡아드리는 거고, 또 추가 돌파 시에 3,0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구간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정보방에서 전부 다 잡아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또다 똑같아요. 모든 매수 매도는 전부 다 제가 정보방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드리기 때문에 혼자 다 털리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위에 번호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는 수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목 매매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장 난이도가 정말 높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안정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자, 안정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당일 매매를 하는 거다. 당일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손절가를 마이너스 5% 짧게 세팅하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 혼자 매매할 때는 물릴까봐 뭔가 무서워요. 이게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무섭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는 저랑 함께한 순간부터는, 아, 어쨌든 물려봐야 마이너스 5%다. 근데 수익 나면 몇십 프로 먹으니까 이건 안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애초에 심리적으로 우리는 뭐다? 이기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기고 들어간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회전율 위주로 매매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차곡차곡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좌를 쌓아 나가고 싶다. 계좌가 우상향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매매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은 결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당일 매매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들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당일 매매는 맞지만 제가 뭐 하루에 10에서 40%씩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결코 수익이 작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수익은 훨씬 더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잘 나오는 게 맞고요. 파워레저 같은 종목 보시면 호재가 명확한 종목에 한해서는 제가 몇백 프로 시원시원하게 수익을 만들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때 우리가 기회가 다음에 만약에 수익 볼수 있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대신 놓치면 안 되죠. 이렇게 몇백 프로 수익 땡기면서 수익성과 안전성의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추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식 코인 뭐몇 년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결국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안정적으로 하고 싶지만 홈런 칠때 몇백 프로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면 여러분들 7929 3904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정보방 초대해드릴 거고요.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부터는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연락만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맞춰드릴 거고요. 자, 플러스로 유튜브에서 풀지 못하는 리스크 관련 S급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올해 남은 미공개 일정, 그와 더불어서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구체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릴 것이고, 자, 쉽게 말해서 제가 드린 요 자료들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셔도 향후 1년간 다른 자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디테일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좋은 결과 만나볼 수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리면 훔쳐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 우리 정보방으로 오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을 줄 아는 것도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움직여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